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빈 쌤입니다. 오늘 저희 또 합격자 홍보가 아니고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건 이제 작년 정시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합격작이고요. 예비 없는 최초 합을 했던 그림이고, 이 학생의 성적은 어렴풋하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등급대로 좀 알려드리면 평균 한 3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후반 정도. 국어랑 탐구 합쳐서, 영어랑 합쳐서. 무난한. 네, 그래서 그냥 공대를 지원하기에 무난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고, 간단하게 저희 이제 문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제시물이 뭐가 나왔죠? 컵, 투명, 플라스틱, 반투명이죠. 거의 반투명. 반투명인데, 뭐, 투명으로 봐도 무난한, 플라스틱 무관한, 예, 네, 그거랑 스티커. 스티커가 나왔죠. 좀 많이 당황스러운 문제였는데, 요거를 한 장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전화 오잖아요. 입시 그 시험 끝나면. 그럼 전화가 오는데 뭘 스티커를 줬다는데 설명을 애들이 말로 못하니까 대체 뭐가 나왔냐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뭐 기존에 어디서 판매하는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봤던 친구들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그쵸. 이 모양을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서 재현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요런 모양의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 화면 지지직거리는 네. 네, 그런 이미지로 저는 생각했는데 어떠신지? 무교니까 네. 교수님들 성격상 네. 뭔가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떠한 사물에 그림자를 활용해서 그래픽 이미지, 평면 그래픽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자신의 했어요. 어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네. 약간 그런 수업 내용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그래픽 스티커를 한 장 줬고 예, 컵을 줬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왔었죠? 제시된 사물과 제시된 이미지였나?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줬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그쵸. 좀 헷갈렸어요, 되게. 저희도 문제를 처음에 아이들이 가져와서 봤는데, 좀 헷갈릴 만한 요지가 충분히 있었고,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잘못의 왈가왈부를 할 것보다도, 사실 컵만 그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화면에서 이질감이 없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안 그렸다. 얘 하나만 붙었다. 그러면은 컬러가 잘렸으니까 요 컵들이 얘랑 비슷한 무채색의 다양한 톤이 있는 색깔들을 좀 써주면서 좀 이질감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옆에서 보면은 사다리꼴의 좀 사각형의 형태가 되잖아요. 네. 평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질감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서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잘 다듬을 수 있는 능력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문제도 좀 문제 요소가 좀 있었고, 합격작들도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었어요. 보면은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말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학교 측도 좀 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예. 그리고 학생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리더라도 이질감 없이 그렸다면 충분히 괜찮게 변주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이 학생은 그래픽을 그렸어요. 그렸고 이 학생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걸 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안 그리니까 너무 이질감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렸고 아주 노멀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아주 점선면에 너무나 입각해서, 기존이 아니라 기초에 완전 입각해서 기본만 풀어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누가 봐도 아 별로지 않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누가 봐도 그냥 적당하다, 약간 이런 정도로 풀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그래픽을 떼서 쓰는 것도 뭐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그래픽도 어느 부분을 활용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되게 적절히 활용해서 흰 면이라고 하는 여백 디자인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렇죠. 이게 딱 그냥 쉽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이랑 얘는 무채색 이렇게만 이질감이 있을 것도 싶은데 이 보시면 이런 그림자의 검정색 부분에 직사각형, 여백의 흰색의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괜찮게 이질감 없이 잘 진행됐던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있어요. 컵을 너무 활용을 못했다. 맞아. 컵을 너무 점으로만 썼고 컵이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고 컵도 이렇게 쌓거나 뭘 했을 때 충분히 뭔가 변화의 요소로 줄 수 있는 꺼리가 많은데 너무 기본에만 충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름 그걸 의도로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질감. 질감. 네, 질감 표현이 투명인데 너무 까맣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최초합을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 학생은 이미 간 거고 이제 가야 될 학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붙어야 되는 확률이 좀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쉬운 점들, 뭐 컵의 활용, 그리고 뭐 질감의 활용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더 안정적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컵의 형태가 아쉽다고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네. 평면이라고 해도 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옆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제 추측인데 이 네. 친구가 네. 직곡선 대비 때문에 원의 쉐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도를 확실히 해서 진행을 하면 네. 뭐 둘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 그림인 것 같고 뭐 네. 나름 변주에 대한 것도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어떤 이 양의 조절이라던가 맞아. 어떤 색의 그라데이션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름 문제를 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 좀 이상한데 제시어에 대해서 좀 나름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의도를 했구나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 그림은 이 정도만 말씀 들어도 충분할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합격작들 쭉 나란히 더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합격작들이 왜 붙었고 어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풀어나가는 시간 매주 가지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만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